안녕하세요. 몸마음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채널의 주인이신 몸마음님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가끔 나레이션으로 목소리 후원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랍니다. 채널의 주인인 몸마음님께서는 연륜 지긋하신 남자분이심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에 오시면 몸마음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몸마음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서 몸마음 채널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기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몸마음 채널이 수익 창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익 창출이 허가되었던 기간은 채 한 달이 안 됩니다. 사유는 재사용된 컨텐츠라고 하는데 재사용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엔 영상도 직접 촬영한 걸 사용했는데 또 정지. 그런데 몸마음 채널의 서브 채널인 비타민 주파수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거긴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왜일까요? 유료 영상과 음악만 나오고 자막 한 줄도 없는 다른 채널들도 많은데 거긴 또 멀쩡하게 광고가 나오고 있고 이유를 알아야 시정을 할 텐데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찌되었든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걸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채널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파수와 음악으로 이루어진 영상이기에 나레이션이 들어가면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이해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채널이 살아남기 위해선 영상 앞쪽에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을 간간히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전처럼 나레이션 안 들어간 것도 올릴 거고요. 또 나레이션만으로 이루어진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건 주파수와 상관없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면서 유튜브 정책에도 부합한 영상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광고가 안 붙으면 보시는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하여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망설임 끝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 그리고 수익 창출 재신청을 하려면 기존의 영상을 몇개 지워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영상이 어떤 건지 알수 없어서 임의로 몇개 지울 예정입니다. 몸마음 주파수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에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